화창 이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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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원료 구두의 네. 제일 전문가 파트장님이시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김명호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예. 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어떤 거요? 아, 연예인입니다. 어, 약간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아, 네. 우리 그 파트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국회 첫 가문인 원료 구두에서 네. 외국에서 철강석 석탄을 수입해 들어오면 배를 순차적으로 접안시키는 역할을 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선박회사에서 배가 언제 들어온다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어느 배는 어느 선수에 들어가라.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는 하역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육지에서는 뭐 철도든 버스든 시간 딱 정해놓으면은 웬만하면 그 시간에 다 도착을 하고 하는데 바다는 태풍 이런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배가 바로 적시 접안 못하면은 최선이라는 걸 묻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쟤들 역할이 꽤 중요한 거죠. 이게 배예요 지금? 예, 25만 톤 배입니다. 25만 톤이요? 네네. 여기에 광석을 싣고 들어오는 게 네. 25만 톤을 싣고 들어옵니다. 축구장 3개 네. 크기입니다. 우와. 350m 정도. 예. 이게 지금 옮기는 역할을 하는 기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뭔가요, 이게? 컨티뉴어스 십 얼로다, CSU라고 하고요. 아, 컨티뉴어스 십 얼로다, 연속식 하역기. 아우, 어렵네요, 장소들이. 네. 아니, 우리 그러면 좀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이장일전을 녹화하면서 또 이런 배경으로 촬영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재선부 원료공장 물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네. 김명호 파트장입니다. 아, 네. 에너지가 좋으십니다. 역시. 네. 조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이에서. 진짜. 네. 여기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쌍팔년대에 입사해서. 올림픽 갈 때요? 예. 네. 일제 36년과 똑같은 입사 이후에 36년.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준비하신 멘트셔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7개월 남았으니까. 어? 아, 지금. 아, 이제 정년퇴직이요? 정년퇴직한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남았어요. 웬일이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공간이네요. 야, 그러면은 군대도 전역하기 전 되면 네. 진짜 아쉽고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저한테. 두 가지 멘트를 좀 물어봐 주시죠. 두 가지로. 죄송한데 제 대답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같은 멘트. 뭐부터 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 질문. 김명호에게 퍼스코라. 그거 보통 마지막에 하는 질문인데. 아니. 그러면 김명호에게 퍼스코라. 퍼스코라 어떤 의미가? 자문자답이야 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조국 근대. 제철 보국. 네. 우양우. 우양우는 무슨 뜻이에요? 중공업의 그 기초 소재인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 퍼프에 그 사과에도 있는데 끌어라 영광 너여 조국 근대야.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서 조국 근대를 이뤄야 된다. 네네네. 조상들의 피로 만든 이 제철소가 성공하면은 나라의 복 은혜에 갚아야 된다. 단 네. 실패하면은 우양우해서 영리한 바다에 빠져넣는다. 어우, 야, 11사원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아... 지금도 들으면은 뭉클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아,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났어. 진짜 지금 약간 마음에. 두 번째. 네. 김영호에게 퍼스코라. 아. 아. 어떤 거죠? 으아. 내가 신입사원 퍼스코라 됐다. 네. 아. 벌써 퇴직하다. 아. 으아. 야, 입사한 지. 30년 금방 전화한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러니까 어제 입사한 것 같은데 이제 퇴사구나. 아니 근데 나는 도대체 이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봤지 그 과정을 전혀 몰랐잖아. 맞아요. 여기 만약에 들어온단 말이죠.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철이 만들어집니까? 일단은 들어온 철광석을 네. 석탄을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루로 틀어요. 그 여기가 보루. 거기에서 이제 석탄은 불소시키 역할이고 쇠를 녹입니다. 그래서 그 쇳물을
토페이도카라는 그 기차에다가 네. 이동을 해가지고 어. 이제 제강에 가서 광을 만들어요. 제강. 그 광을 또 롤러를 태워가지고 롤러 사이로 수렁체 아, 들어가면 네. 되게 납작해지거든요. 납작해지게. 그러면 처음 지금 어쨌든 원자재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와 내 손에 거쳐서 나왔다라는 어떤 되게 그 뿌듯함이 있어요. 냄새만 맡으면은 어. 아 저거 내가 듣던 냄새다. 아 저 쇠는 아 내 쇠야. 내 쇠야. 내가 이렇게 들어왔어. 야 그런 뿌듯함이 있겠네요. 야 대박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쉬워도 쇠가 조국 근대야. 그 죄송한데 제철 고국 손가락 순서대로. 잠깐만. 예, 이거 먼저. 이게 나오지. 제철복 건대야 제철복 의향.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재작년에 2022년 태풍 왔었죠. 네, 신남로 네. 포스코에 세계 최초로 전 제철소가 불이 다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네. 제11호 태풍 신남로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셀 것이란 관측이. 태풍 신남로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상당수가 물에 잠긴 겁니다. 태풍 힌남노로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6달 넘게 걸리고 또 산업계 전반으로 그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들은 6개월, 6개월은 저도 빠르다. 1년 정도 가야 포스코가 정상 가동된다 그랬는데 135일 만에. DNA가 그게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양우정식. 네. 전 직원들이 뭉쳐가지고 그걸 극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뭘 여쭤봐도 어떤 개인사를 말씀하시기보다는 회사가 이렇게 멋지게 일어나는 이 모습이 가장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36년간 일을 하시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을 텐데 저는 회사를 열심히 했고요. 네. 그런 노후 준비는 저희 그 재경부 장관, 재경부 장관. 아하, 아, 사모님. 네, 아내분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죠? 네, 이해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좀 하고 싶으네. 박 여사! 사랑한다! 아, 이거 빨려가지고. 경상도 이름 안 되는데, 원래. 아니요, 아니요. 뭔가 큰 울림이.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다이브입니다. 어떤 걸 가장 흠뻑 빠져서 사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회사죠. 와, 이거 지금? 네, 회사. 내 직장이고, 회사에서 내게 베풀어 줘서, 네. 내 가족들 건설을 잘하고, 애들 대학 잘 시키고 와서, 그 다음 내 노후까지 대책까지 해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 회사를 잊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시면, 등반지 두 돈의 등반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이기 때문에 영일만의 이음을 따서 초성 이음자로 시작하는 노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명호 파트장님께서 선곡한 제목은 어떤 노래입니까? 아름다운 구속. 어? 와, 김종서 씨. 김종서 씨 아름다운 구속. 야, 이거는 익숙한 노래긴 해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맨날 쑥 당하고 싶은 거죠. 아, 아내분의 아, 아름다운 구속. 구속은 구속인데 그래도 아름다운 구속이라 야. 저희가 찬스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찬스가 있습니다. 자, 불러주시죠. 과연 하나, 둘, 셋. 장성규. 장성규. 괜찮아요. 걱정 마셔. 설명을 할 수 없고. 든든합니다. 자, 김명호 파트장님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음악 가자. 파이팅. 시작. 오늘 하루 김명호 행복하길 김명호 언제나 눈 떠면 기도를 하게 돼. 야, 이게 어려워. 셋, 넷.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것.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행운이야. 행운이야. 우리 사모님. 주위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뭐지?
계속하고 맨내고 헤어지고 조금씩 내 앞에서 널 계속 널 자, 아쉽게도 실패하셨습니다. 아쉽군요. 다음 기회에